오라 드라마 동의. 너무 재밌죠. 아, 저 이번 주 다 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전화라니요? 이분이 왜 나으리? 동희는 비로소 숙종이 판관나리가 아닌 임금임을 알게 되고. 진짜 말았으면 그러지 가지 말. 과거 스스럼 없이 숙종을 대했던 기억 때문에 괴롭기만 한데. 심지어 숙종의 등을 밟고 밤을 터놓기까지 했던 것. 새록새록 기억나죠? 우리가 전화를 뵀는데 세상에. 아니 그 판관나리랑 정말 똑 닮으셨더라. 그분이 전하시라고요. 나으리가 술을 함께 드신 그 판관 나으리께서 진짜 진짜 임금이셨다고요. 두 사람은 동의의 말을 쉽게 믿지 않고. 나으리들 이 풍을 쓸게 따로 있지. 임금님 가지고 장난하면 정을 친다. 나으리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에 알았습니다. 저도 정말 미칠 것 같다고요. 이제야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은 두 사람. 아니 그럼 내가 전학께 막 벌주를 마시게 하고. 세 사람 모두 이 엄청난 상황이 사실이 아니라 꿈이었으면 하고 말하고. 맞아본 적 없다. 네가 감찰부 나인이 천가 동이냐? 예. 따라 나서거라. 전하께서 널 찾으신다. 숙종의 부름을 받은 동인은 혹여 벌이라도 받지 않을까 불안해 떠는데. 주상마마. 동이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전하. 깨방정. 서인을 벌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십니까? 벌하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임금인 거를 숨기고 판관이라고 속인 건 내가 아니냐. 하지만 진짜 어쩐지 난 너하고 있을 때만큼은 한나라의 왕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고 싶구나. 어머나. 고백이다 고백. 내가 앞으로도 널 풍산이라고 부르듯 너도 날 처음 만난 그 한성부 판관처럼 대해줄 수는 없겠느냐. 힘들죠. 알았는데. 하은아 절대 왕을 서인이 감히 어찌. 내가 할게. 감히 그리해도 된다. 아니 꼭 그리하거라. 이건 어명이다. 알겠느냐? 숙종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기 또 있었으니. 내 이놈들! 이놈들이 감히 임금을 등교라고! 살려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거 사약이냐? 예, 전하. 이게 사약이냐? 아직 꾸민이었습니다. 진짜 본인이 마셔요. 설마 사내 대장부가 이깟 사약한 사발에 벌벌 떠는 것이냐? 전하! 이게 모두 두 사람의 악몽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한편 모처럼 옥정을 찾은 숙종은 동희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사고 쳤다 혼을 내주긴 했지만 자신은 기특한 마음이 더 크다. 혹 동희를 따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혹 풍산이를 말하는 것이냐? 네가 공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니다. 내 그 아이가 편하고 재밌어서 그런 것이지 내 마음에 두고 있다니. 그러십니까? 그래, 정말이다. 근데 이것 봐라. 옥정이 너 지금 투기를 하는 것이냐? 숙종은 옥정을 달랠 방법을 생각하는데. 착하시다. 이대로 두면 골이 더 깊어지겠군. 다음 날 다시 옥정을 찾은 숙종. 전하. 그래. 어서 들어가시지요. 아니다. 근데 오늘은 너와 함께 갈 데가 있다. 잠깐. 저게 무엇이냐? 예? 이벤트? 저거 말이다. 이벤트? 숙종은 설마? 옥정을 위한 연애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야, 이벤트 잘. 로맨틱하네요. 가자. 아직 감동하기엔 이르다. 감동. 연애를 즐기려던 옥정은 동희가 나타나자 마음이 편치 않고.
내 저 아이도 불렀다. 저 아이 공을 네가 지하에 줬으면 해서 말이다. 아주 큰 일을 했더구나. 너를 감찰부로 청구한 나도 큰 보람을 느꼈다. 황송하옵니다, 마마님. 아, 잠깐! 자네들도 왔는가? 내 자네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식을 준비했네. 돼지 껍데기세! 궁합을 울리기 전에 내 너에게 진짜 선물을 주겠다. 내 너에게 후궁 첩지를 내릴 것이다. 드디어 바라왔던 후궁이 되는 옥정. 숙종을 사이에 둔 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지금까지 보고 또 보고 싶었던 명장면이었습니다. 멘트가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렇게 때리니까는 때리지 마라. 맞아본 적 없다. 정말 재밌어. 아 진짜 착하고 귀여운 인간입니다. 지진 씨 너무 재밌고 안정적으로 웃음 소리가 너무나 해맑아서 멋있고 어식을 준비했다. 돼지 껍데기.